최근 글로벌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 간의 국제교류가 활발한데요. 안동시가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 안동관을 설치합니다. 제남시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안동시의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음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는 추로 지향의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유학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곡부시와 추성시 등 공자와 맹자의 고향이 있는 산동성은 중국 중원 문화의 발상지로 산동성의 성도가 바로 제남시입니다. 이 중국 제남시가 한국 유교 문화의 성지 안동시에 먼저 손을 내밀고 안동시 브랜드 전시센터, 즉 안동관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안동관에는 도산성과 하회마을 등의 유교 문화 전시와 향토 음식, 우수 농특산품이 전시됩니다. 또 안동의 고택을 비롯한 숙박업소와 투자 유치 사업 등이 실물과 사진 전시, 동영상으로 소개됩니다. 안동 홍보와 함께 요코 유치센터로서 활용되는 등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두 도시가 본격적인 교류에 나서게 됩니다. 유교 사상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리 안동이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제남, 정주시 등 중국으로부터 이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안동시는 이달 중 지역의 관련 업체와 함께 제남시를 방문해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양도시는 대구시와 제남시 간에 4월부터 전세기가 운항되면서 더욱 활발한 교류가 전망됩니다. 안동시는 중국과의 교류와 함께 세계 역사도시 연맹과 세계 건강도시 연맹, 세계 물위원회 회원 도시로서 활발한 국제 교류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경북 도청을 품은 안동시가 중국까지 품으며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